우와, 예쁘다. 아, 여기 처음 와봐. 아, 진짜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어, 떡볶이 있을 뭐 있어? 나 순대 먹고 싶어. 맞춰. 가은이 재밌게 있으려고? 후기 궁금해. 뭐, 가은이 뭐 했는지 이런 거. 다케 물어봐야지. 아, 왔다? 안 그래도 방금 네 얘기. 방금 네 얘기 했는데. 뭐? 나 너 뭐 했는지 궁금해. 어. 아, 빨리 앉아봐. 왜? 무섭게. 밖에서 만나니까 너 다르다. 그러니까 또 약간 좀 아 다크 나가시다. 다크 나가시오. 이거 와 진짜 이상해. 강효로 오빠도 여기 오고 싶었어. 집에 가서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여자들 사이 끼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여자들을 보러 온 거지 남자들을 보러 온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아 근데 그 맞는 말인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별로야 또. 언니를 만나러 온 거야. 아 진짜? 여기 너도 아니고 보면. 너네야. 아 너네야?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런 타입이어도 나한테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 맞아. 애둘러 말한 거 없어. 어땠어? 좀 만나니까 다르게 보여? 둘이 있는데 어색하지가 않더라? 1도? 계속 얘기하고. 너도 약간 사람 편하게 하는 타입이고 강렬해도 그런 거 없지. 맞아, 둘 다 좀 그래. 만남 편하면 또 그것도 별론데. 아, 확실히 알고 있네. 저거 써줘야지. 사실 난 강렬이랑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연하를 어떻게 데려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챙겨줘야 되는데 계속 누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너무 좋아. 배고팠어. 이거 귀엽다, 이거. 명랑. 강효 오빠 진짜 웃겨. 커피도 자기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마시면 그냥 커피면 되는 거래. 오빠들은 좀 감성적이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오빠들. 아 다른 오빠들 이제 강렬 제외 다른 오빠. 강렬과 아이디. 아니. 강렬과 그 나머지야? 강렬과 아이들. 아 근데 진짜 그래. 그래서 매기가.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진 않거든? 근데 관심이 있어. 궁금하지? 강렬과 너무 달라.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 넷 중에 긴장감 느끼는 사람 있어? 나는 다 긴장감 있는데 의동 오빠는 긴장감이 안 느껴져. 아 긴장시켰습니다. 근데 난 의동 오빠 진짜 좋다? 되게 사람으로 너무 좋아. 오, 맞아. 너무 좋아. 되게 어른스러운 타입인데. 아 근데 의동 오빠 그저께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어? 왜? 그냥 그저께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대요. 왜 힘들어? 금요일? 왜 심적으로 힘들었지? 왜인지 자세히는 얘기 안 해줬는데 금요일이고 지칠만도 해 그거든. 난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내 마음이 좀 이상해진 거야. 의동 오빠도 좀 감수성 깊어. 그러니까 그 다른 오빠들이 꽤 감수성이 깊어. 엔지니어 오빠도 그 엔지니어인 거 치고는 좀 안 엔지니어 같아. 오히려 좀 문과적인 거 같고 책 많이 읽고 자기 분야 얘기할 때는 또 그런 얘기, IT 쪽 얘기도 잘 해주고. 그리고 오빠는 난 좀 본인 마음을 이렇게 딱 알고 뭐 그런 타입 같았거든? 근데 또 얘기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너 오빠도 애 같을 때 있다? 전에 내가 설거지 했다고 뭐 의동 오빠가 설거지 했네 이러니까 오빠가 내가 했거든? 이런 거. 유치해. 갑자기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근데 남자들 나갔어, 우리 몰래. 아, 진짜? 우리가 오빠들 뭐 하는지 보러 가려고 했다? 어차피 우리 나간다 말했으니까. 근데 나갔고 셋이 다 나갔더라. 셋이 다 없어졌더라? 남자들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한 거지? 그냥 살았어, 우리처럼. 맞네. 맞지. 왜냐면 말했을 텐데. 얼마나 이쁘게 꾸미고 갔을까? 그치. 우리라서 할 말은 없어. 아, 맞아. 지금 제가 있어요. 우리라고 할 말은 없어. 마치 하는 거지, 이제.